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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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상암동 가주세요. 오, 예, 알겠습니다. Yeah. 야, 이게 옷차림 보니까 저기 래퍼이신가 봐요. 눈치채셨어요? 예, 예, 예. 래퍼입니다. 예. 와. 플렉스. 야, 이제 래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 아, 저요? 예.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아, 35년? 네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올해 30입니다. 플렉스. 예. 35년 했는데 30이면 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셨구나. 노노노 아빠 쪽에서요. 그게 플렉스예요. 야, 그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그게 뭔가요, 근데? 아, 플렉스. 예, 예. 요즘 그 래퍼들 사이에서 뭔가 자랑하는 거.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다. 와, 그럼 나는 평생 플렉스 못 하겠다. 아유. 아, 왜요, 왜요? 왜요? 택시 아저씨도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아저씨 그 클락션 한번 눌러 봐요. 나와, 나와, 나와. 별론 거 같은데요. 아저씨 이거 달아 봐요. 달았어요? 예, 예. 눌러봐요. 이게 플렉스. 와, 이게 플렉스예요? 와, 이런 플렉스가 있네. 아저씨 그리고 이렇게 뭐 배기 바지, 막 뭐 똥싼 바지라 그러죠. 예. 아저씨 그런 거 입어요? 저도 집에 몇 벌 있죠, 그 똥싼 바지. 근데 그거 예. 그냥 입으면 플렉스 아닙니다. 아, 그러면요? 그냥 진짜 똥을 싸고 입어야 플렉스인 거예요. Why not? Yeah. 설마 지금도? 플렉스. Yeah. 어, 예. 오케이. 그 저기 유명하신데 이름이라도 좀 알면 안 될까요? 아,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예. 그룹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룹 네. 리쌍. 리쌍? 어? 그거 제가 아시는 분이랑 제가 인상체가 좀 다른데요? 너무 새끼. 리쌍 너무 새끼. 와, 기분이 엄청 나쁘네. 그러니까. 너, 저희 네. 팀이에요. 마이 팀. 잠깐만,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에서 멈춰주세요. 예. 예, 알았어요. 아, 6천, how much예요? 6천원. 아, 6천원? 예. 잠깐만, 계산하기 전에 아저씨. 예, 예. 오늘 약간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정체를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가 있어요? 다이나믹 듀오 아시죠? 그 유명한 그룹이죠. 개코 아세요? 개코 알죠. 아시죠? 솔직히 다이나믹 듀오 개코 동생. 예, 예, 예. 니코입니다. 니코! 내꺼, 내꺼! 아, 또 당했네, 또 당했어. 아, 진짜 미치겠다. 어허이 자자 따라와 이 자식아. 대신 대신 충성 경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인을 잡았는데 예.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예, 예. 경찰서까지 이걸로 좀 갑시다. 예, 가드리죠. 예예예. 흉악범인가 봐요.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저 살인 안 했다고 했잖아요. 좀 조용해. 가서 얘기해. 형사님, 이런 애들은 맞아도 싸요. 형사님, 야, 너 잘 맞아. 야, 이런 나쁜 이런 애들은 맞아도 싸요. 형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아우, 진짜. 총장님이네. 차림 잠깐 세우세요. 전화 좀 받을게요. 예예예 총장님. 예예예. 뭐라 그랬어? 예예? 맞아도 싸다고? 맞아도 싸다고? 소고기는 마장동이 싸다고요. 소고기는 마장동이 싸요. 야, 이 얼마나? 조심해, 넌 입이 싸. 마장, 난 입이 싸. 뭘 마장이야 이게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형사님 잠깐 나간 사이에 저 막 협박하고 난리 났어요. 이놈 너무 무서워. 형사님 가지 마세요. 네가 그랬어? 아니요. 안 그랬다는데. 이거 사기 치는 거 봐. 얘 전과 몇 범이에요? 5범이요. 5범? 야, 아이고, 네가 무슨 장소 흑팀대냐? 별다섯 그게? 무슨. 야, 이런 애들은 나가 죽어야 돼. 형사님 걱정 안 돼. 이런 나가 죽어 이 자식아. 총장님 꺼져놨네. 아니, 빨리 세워요. 여기서 급한지라 빨리 세워. 여기 내 블루투스 켜줄게. 아니 블루투스 켜줘. 예, 총장님. 잡았는데요. 예. 그 뭐라 그랬어?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나가 죽어턱인데 이것이 이거를 양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에요. 놀러 와봐. 내가 양악 쳐줄게. 지금 해줘.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바꾸셨죠? 저 여기 자꾸 좀 양악해 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저는 협박했어요. 얘가 의사예요. 정말. 그게 아니라 협박 계속 했다니까요, 의사님. 겁이 많으시네. 아저씨 싸움 못하죠? 저 싸움 잘해요. 웃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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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엎을까? 어? 이거 엎을까 진짜? 아 나 저 씨. 아우 배야. 아유 근처에 화장실 없어요. 아 저 쌀 것 같아요. 아야 야, 여기에서 플렉스 하세요. 그냥 여기서 플렉스. 여기서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요 제발. 안 배 아파요 빨리. 안 돼 제발 여기서. 아, 나 화장실 가서 싸야 돼요. 난 당신 여기서 싸는 거 보고 싶어. 아니 여기서 한 번만 싸줘. 어휴 야 택시 오래 모니까 살인전도 막 어 무섭다. 아우 무서워. 어휴. 어 드세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어 도현아. 되게 헤어지고 여기서 만나네. 그러니까 도현아 어디로 가줄 거? 아 됐어. 나 오빠랑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오빠 좀 내려줄래? 이거 내 택시야. 이렇게 만나니까 참 신기하다, 그지 도현아? 그러게. 오빠가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것처럼 신기하다. 나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도현아 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러니? 난 옛날 얘기 잘 몰라. 오빠가 알지. 오빠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 좀 해줘. 오빠 그 1920년도 때는 어땠어? 아니, 오빠가 너무 돗짐 메고 이렇게 수학교 다닐 땐가? 그때는 맨발로 이렇게 갔어? 도현아 말이 지나치잖아. 어디로 갈까? 서울역으로 가죠. 알았어. 아 못 알아듣지? 한양역으로 가죠. 역전이 없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또 알콩달콩하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너랑... 알콩달콩하다고? 사이코패스야. 야, 너 많이 바뀌었어. 나랑 다닐 때는 소소하게 다니더니 지금은 뭐 와 명품백도 들고 다닌다. 봤어? 이거 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만난 지 5주년 기념으로 사준 거야. 나랑 헤어진 지 1년 됐는데 만난 지 5년 된 남자친구 도윤아 뭐냐? 뭐긴 뭐야 천하의 쓰레기지. 뭐야 어디서 나온 소리야?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도윤아. 오빠 뭐? 그래 물론 내가 뭐 말을 심하게 하긴 했어도 난 오빠 만날 때 진심으로 오빠 사랑했어.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오빠 어깨에 기대면 오빠 턱 밑에 있는 그 쥐젖들이 참 좋았어. 여기 이렇게 두어 개랑 여기 네 다섯 개랑 이렇게. 그 정도면 병 아니니 도현아? 이렇게 오빠는 진짜 젖부자야. 남들 두 개 있는 거 오빠는 많잖아. 난 그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리고 나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언제? 왜 오빠가 내 무릎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내가 오빠 막 귀 후벼줄 때 외롭게 혼자 나 있는 그 장스털 있잖아. 난 걔 이름을 로라라고 지었어. 어때? 로라는 잘 있어? 아니 회전문 돌다가 싹 뽑혀버렸어. 살인마. 아유. 저런. 에세. 어디로 모셔야 될까요? 고트도 상암동 해주세요. 상암동. 예,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야, 야 이거 옷 입는 거 보니까 래퍼이신가봐요. 눈치 굉장히 빠르신데요. 예, 래퍼 예. 맞습니다. 예. 래퍼 보면 자작곡도 이런 거 많으시는데. 자작곡 있죠. 예. 그래요? 몇 곡이나? 현재 등록된 거 한 250곡 정도 됩니다. 예. 자작곡만 250이요? Yes. 와, 그럼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시겠네. Yes. 저작권이 원래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한 250원 정도. 250원이요? 예. 아니 250곡인데 250원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누구도. 예. 아무도 안 들어요? 가족들조차 듣지 않아요. 본인 노래를? 예, 저도 안 듣습니다. 본인도 안 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앨범을 계속 내고 등록을 시킨다는 게 그게 플렉스고 힙합이에요. 예, 오케이. 오, 플렉스. 그 플렉스 하는데 그게 뭔가요? 플렉스가? 궁금하세요? 예. 이게 플렉스라는 게 그 요즘 래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인데 네네.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거나 네. 내가 뭔가 과시한다. 아 이런 거 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나는 그거 평생 플렉스 못 하겠다. 아유 운전을 해야지. 아유 아저씨도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저 어떻게 해요? 아저씨 요즘에 그 음주 검문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예. 풀어주세요. 이게 플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속할 때요? 예, 이게 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저 들어와 보세요. 저 불어주세요. 이게 플렉스입니다. 예. 불어달라는데 비트박스를 하는 게?
어쨌든 불었잖아요. 아 이게 플렉스예요? 반호흡 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이름이라도 유명하신데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저요? 예. 기리보이. 기리보이? 그거 제가 아시는 분이랑 인상 차이가 좀 다르신데요. 지않나 아직도 길이 보이질 않나 아. 아직도 아. 예. 자 오늘도 대화가 끝나니까 예, 예. 저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주 차분하시고 왼쪽에 내려주세요. 예, 예. 6,000원 되겠습니다. 6,500원인데 6,000원 받는 거 플렉스예요? 예 저도 플렉스 한번 해봤어요. 오 아저씨 500원에 연연하지 않네요. 착한 기사님을 만나서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비밀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네. 길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도끼 아시죠? 도끼 알죠?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웹쪽에서는. 제가 그 도끼 친동생 토끼입니다. 토끼요? 네. 왜 토끼예요? 어, 토끼니까요. 아니 돈 6천원 안 내고 토끼다니. 아, 내 진짜 언제 돈 받냐 저놈한테. 아 미치겠다. 어허 자 가만히 있어 이거. 아 그치 오늘 도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아 경찰이요. 예. 경찰이시구나. 예. 아니 범인을 잡았는데 예. 아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네. 아, 택시로 좀 서까지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흉악범인가 봐요. 아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이에요? 예. 게다가 전과 5범. 전과 5범? 예. 우와 엄청 무섭네. 형사님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 그랬어. 이런 놈들은 답이 없네. 답이 없어 형사님. 어유 무서워라. 아, 청장님 전화 오네. 차 좀 잠깐만 세우세요. 예예. 예. 전화 좀 바꿀게요. 예. 예, 청장님. 예, 잡았습니다. 아저씨. 예. 방금 뭐라 그랬어? 예?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제 머리가 답이었다고요. 제 머리가 싹 비었어요. 나더라고 헛소리 하고 있어 진짜. 너. 아니야. 어? 아니 그게 나 머리인데 답도 아, 죄송합니다. 예. 형사님. 방금 전에 이 새끼가 나한테 협박을 좀 뭐 답이 없나 협박을 줬다니까요. 네가 그랬어? 아니요. 안 그랬다는 건데 그래. 야, 이 사람 무기는 거 봐. 와, 얘 결혼도 안 했죠? 뭔 소리예요? 얘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인데. 얘가 둘이라고? 네. 아이고 이게 무슨 애비야. 어머,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어. 아, 청장님 자꾸 전화 오네. 아니 여기서 받아요. 아, 안돼. 아, 여기서 제발 받아줘요. 아, 조용한 데서 받아야 돼. 아니 여기서 받으래. 아, 내가 제일 중요. 아, 예, 청장님. 기사 아저씨, 뭐라 그랬어? 이게 무슨 앱이냐고? 이게 무슨 앱이냐고? 어제 자동으로 다운받았는데 이게 무슨 앱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게 무슨 나 정확히 자동으로 다운받았던 아마자잖아. 아마다가 뭔지 몰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사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없어요. 아 이게 겁이 많으셔. 누가 겁이 많다고 그래요? 겁쟁이네 겁쟁이 완전히. 아 겁이 너무 많아. 나 짜증나네. 나 진짜 저 확 척추를 접어줄까? 척추를 접어줘! 아, 청장님 자꾸 왜 전화가 오지? 전화 좀 받을게요. 아유, 저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아유, 진짜 나가서 받을게. 아, 여기서 받아요. 아, 나가야 돼. 여기서 받더라고. 여기서 받아요. 제발 여기서 받아요. 제발. 예, 청장님. 예, 말씀하세요. 내 옆밭이 있었네. 아저씨, 척추를 접어줄까? 척추를 접어줄까? 아니, 내 동생 척출근이 접은 줄인가? 헷갈려서 그런 걸 어렵게 입사했거든요. 저 자식 장난치고 진짜. 뭐 하는 거야? 형사님 막 척추 접어 막 때리고 막 동생 무서워 죽게 제발 가지 마요.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계세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예, 다 통화해요. 네, 아무튼 다음에 봬요. 예. 네, 날아와. 우와, 운전하다가 살인범까지 담아놨네. 무서워. 택시. 예, 타세요. 도윤아. 오빠. 와, 헤어스타일 좋아졌네. 귀여운 거지? 정수리 다리미로 다린 거야, 뭐야? 아, 어쨌거나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날 만나러 온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 네가 내 택시를 잡았잖아. 그리고 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고 네가 내 택시에 탄 거야. 오빠는 여전히 구질구질해.
내가 뭘 했는데 구질구질하고. 됐어. 그래도 뭐 헤어지고 이런 데서 만나니까 좀 신기하네. 도현아, 그런 어? 그런 옛날 얘기를 왜 하냐? 나 기억도 하기 싫은데. 옛날 얘기는 난 몰라. 옛날 사람인 오빠가 알지. 옛날 얘기 좀 해줘. 왜 그저 오빠 옛날에 주막에서 막걸리 마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어? 아니면은 그 저기 오빠가 왕 막 뒤에서 욕해가지고 걸려서 막 유배당한 얘기 그런 얘기 좀 해줘봐. 도현아, 언제쯤 얘기를 하냐? 말이 좀 심하다. 도현아, 너 야 얘기 좀 하자. 도현아. 가면서 얘기 오빠. 요금이 올라가잖아. 오빠 자꾸 이러면 나 경찰 불러. 어, 겨... 아 경찰 못 알아듣지? 나 사또 불러. 사또. 아, 아주 막 무섭지? 아주 무섭지? 어 사또라고 하니까. 도현아, 넌 도가 지나쳐. 뭐라는 거야 정말. 야 장도현, 너 왜? 뭐냐? 장도현 너 뭐냐고? 뭐긴 뭐야? 인간 말종이지. 아, 진짜 오빠 어? 이정이 띠드버거 먹고 싶은데 띠드버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아유, 너무 귀엽다. 그럼 내가 띠드버거 3개 사줄게요. 오빠 우리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러는지. 오빠 오빠 빨간불 빨간불. 어머 찬데 문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줌마 뭐예요? 에? 에? 아 짜증나게 지금. 아, 이 아줌마 뭐야? 미친 거야 뭐야? 아니 저기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뭐 다짜고짜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쁘네요. 아줌마한테 아줌마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야 애기야 무슨 어? 일이야? 애기야? 와 오빠 박신양이야? 그냥 박씨 물고 온 제비 아니야? 네. 어, 오빠 왜 그래? 우리 애기가 더 놀란 거 안 보여요? 어. 에? 어머. 우리 애기가 더 놀란 거 안 보이냐고요? 야, 애기야, 가자. 어? 애기야, 가자! 오빠, 나 5점 쐈어! 어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떤 손님 탈까 모르겠다. 어휴. 네, 아저씨. 어디 타세요? It's good. 예. 예. 도곡동 가주세요. 도곡동이요? 예. 옷차림 보니까 래퍼이신 것 같아. 눈치채셨어요? 예. 래퍼입니다. 예. 와. 눈치채셨네요. 야, 그 도곡동은 굉장히 비싼 동네 아니에요? 예, 타워팰리스 살아요. 거기 가주세요. 예, 75평짜리. 우와, 70 혼자 사세요? 아니, 75명이랑요. 평당 한 명씩 사시는 거야? 예. 야. 그게 플렉스죠. 아, 예. 플렉스? 아, 치약 하나 이렇게 놔두면 하루도 못 가요. 예. 두루마리 휴지 그냥 반나절 그냥. 그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그 플렉스가 뭐 그냥 뭐 플렉스 요즘 그 래퍼들 사이에서 흔히 막 유행하는 얘긴데 예, 예. 그냥 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뭐 자랑한다 뭐 이런 거 이거 7,500이거든요 귀걸이. 아, 예. 아, 그, 예. 나는 그 플렉스 못하겠다. 아우 왜요? 아, 뭐, 어떻게 해요 플렉스를? 아유. 택시 기사님도 언제든지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저씨 택시 왜 그냥 대한민국 택시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예? 아저씨 오픈카 정도 타줘야지 그냥 플렉스인 거예요. 아, 기다려봐요 저... 아저씨. 잠깐만 오 최자 알죠 유명하신 분? 저는 최자 동생 최자입니다. 어? 왜 왜 최자예요? 이거 돈 안 내고 최자. 최자. 와 돈 7천원 받고 또 못 받았네. 아 나 진짜로 나 어 진짜. 아 이제 가 가만히 있어요. 위험해요. 보세요. 아 택시. 아 조심해. 아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경찰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이 범인을 잡았는데 예. 아, 지금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이걸로 싹까지 갑시다. 흉악범인가봐요? 아 이거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예.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거 야 이 자식 어이구 나가 뒤져라 이놈 새끼야. 빨리 가드릴게요. 예. 강동서를 가질게요. 어 예. 무서워라. 아 예. 청장님 전화 왔네. 예. 차 좀 잠깐만 세워주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청장님. 아 이게 예. 아저씨. 아저씨 손버릇이 안 좋네. 그럼 뭐라 그랬어? 나가 뒤져? 나가 뒤져! 아저씨가 볼 땐 나가 뒤져. 이렇게 보면 아프고 이걸 꼭 확인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보면 아프잖아. 이렇게 보면 뒤고 뭐야 헛돌아! 죽고 싶어! 아이고 예예예예 형사님 아주 그러나 날 팔 때리고 나
난리났어 형사님 제발 좀 나 좀 나가지 마세요 저 여기 여기서 제발 계세요 정말 이렇게 간이 콩알만 하셔 뭐야 웃어? 야 너 교단이 해줄까? 교단이 해줘 진짜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참으세요 오우 안 나가시 청장님 자꾸 전화오네 청장님 잠깐만 세우세요 아 웬만하면 여기서 받으세요 아니 진짜 이게 청장님 전화 아 잘려요 저 아 여기서 받으시라고 아 받아야 돼요 아 창문 넘어서 받으시라고 아 안 되죠 아 여기서 받으시라고요 아 진짜 예 청장님 말씀하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텔레파시로 전화를 받는다고? 아이고 뭐라 그랬어? 교단이게 해줄까? 교단이게 해줄까? 교회 다니게 해줄까? 신앙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범죄가 발생 안 돼요. 소리야, 절 다니고. 야, 끊을게요. 야, 형사님 대단한 능력을 갖추셨네. 형사님도. 예, 플렉스. 오, 이거 플렉스예요. 예, 예. 아, 이것도 플렉스예요. 예, 맞습니다. 자, 따라와. 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오. 택시. 어, 위에 타세요. 금호동이요. 예. 어, 동현아. 네? 자, 장동윤 씨 아니세요? 아니요, 저 노평래인데요. 노평래요? 네. 아니 근데 키랑 이목구비랑 말투가 완전 장동윤. 처음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똑같이 인상 차이가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에 사귀었던 분이랑 잘 헷갈리신 거예요? 너무 근데 이목구비랑 다 똑같아가지고. 좀 언짢네요. 제가 뭐 예순 넘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어, 저 아저씨 잠깐만 좀 세워주세요. 이 야 하준수, 야 하준수 나. 누구? 나 장도연 기억 안 나? 아 나 장도연 나 키며 목소리며 기억 안 나? 어 잘 모르겠네. 아니 아 그럼 장도연 나 기억해 줘. 어 알았어. 가 어. 참. 야 장도연 너 뭐냐? 아 저 노평래인데요. 와 도현이 너 실망이다 그래도 난 나름대로 너랑 사귈 때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네 알았어 이제 네 맘 알겠다 알았어 아 그냥 웃자고 한 거지 뭐 뭘 웃자고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 나도 오빠 만날 때 좋았어 아 진짜 아 또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나네 아 왜 있잖아 오빠가 우리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 와서 그 할머니 방에 있는 양갱 몰래 훔쳐먹다 걸렸는데 할머니가 오빠 얼굴 보고 그냥 양보했잖아 옛날 얘기 왜 꺼내 이게 무슨 옛날 얘기야? 옛날 추억... 얘기지 그게. 이게 추억이지. 옛날 얘기도 오빠나 알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 좀 해줘. 도윤아, 네가 생각했던 만큼 나 그렇게 안 늙었어. 뭔 소리야? 우리 아빠 소학교 졸업사진에서 오빠 얼굴 봤어. 여고 계단이야? 계속 졸업사진으로 나오고? 도윤이 너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아이고 참네. 나랑 일할 때는 피부 색깔이 그렇게 안 좋더니 지금 뭐 아주 혈색이 좋아지고 아주 머리도 비단결이네 아주 그냥. 아유 참네. 아니 뭐. 트리트먼트 바꿨는데 아, 못 알아듣지? 창포물에 몇 감았어 그래서 이렇게 비단결이야 대단하다 진짜 아우. 아, 택시 아, 예. 택시 아 뭐야 손님인데 문 안 열신 건데 지금 차 쓰지도 않았는데 아, 빨리 나가세요 지금 급해요 지금 아줌마 빨리 나가요 예? 아줌마 빨리 나가라고요 지금서 아줌마 처음 보자마자 아줌마예요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제가 더블로 해드릴 거야 더블 아, 뭐야 버스 타요 그냥 뭐래 거북이같이 생겨가지고 뭐야 이거 하는 거야? 잠깐만 어? 뭐야? 오빠, 현빈이야? 현빈 뜬 거 아니야? 아저씨, 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이 여자가 나한테는 김순이고 어맹란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누군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이 여자가 나한테는 금보라 김청이라고요! 아 이게 누군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이 여자가 나한테는 고두심 남문이라고요! 그만해! 왜 그걸 몰라요? 내가 나문희 선생님이라고? 뭐라고? 도윤아 뭐라고? 오빠 고고!